20%씩 감소한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한 번 갈 때마다 10분에 8이 된다 이 말이죠. 20%가 감소했다라는 말은 10분에 8이 된 거예요. 3년마다. 그런데 몇 년인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유치가 625만 원을 투자해서 625만 원에 10분의 8이 몇 번 카운트가 되느냐, N번 카운트가 됐다고 가정할게요. 이것이 기계가치가 256만 원이 될 때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8의 N제곱이 625분의 256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56을 손수 분하게 되면 여기는 2고 여기 1, 2, 8이 나오겠죠. 2고 여기는 64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건 2의 6제곱이 되는 거죠. 2의 6제곱이, 이건 2의 6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 되는 거고, 625는 5면 여기는 1, 2, 5 이렇게 나오죠. 5면 여기는 2, 5가 나오겠죠. 그러면 5의 4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10분의 8은 5분의 4의 n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5분의 4에 4는 2의 제곱이니까 4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럼 n이 4라는 말이 되겠어요. n이 4니까 이게 4번 카운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번 카운트가 3년인 거죠. 그러니까 4번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답은 12년이 되겠습니다. 자, 20%씩 감소했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10분의 8이 됐다라는 거, 이걸 정리해 주셔야 돼요.